미국 서부를 덮친 사상 최악의 산불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을 두고 정치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의 산림 관리 문제라고 선을 그었고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기후변화의 결과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서부 일대 동시다발로 번지고 있는 대형 산불은 100개 가까이 됩니다. 소방관들은 탈진 상태가 된 지 오래입니다. We went for more than 50 hours straight, no sleep, just going from fire to fire to fire. 지금까지 사망자는 최소 26명, 이재민도 수천 명에 달합니다. 대피 명령을 받은 일부 지역에는 약탈이 일어난다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집을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There are people out here trying to take advantage of the situation. 경합주 네바다 선거 유세를 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했지만 산불의 원인은 지역 정부의 산림 관리에 있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We have to do a lot about forest management. Obviously, forest management in California is very important.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기후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 방화범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If you give a climate arsonist four more years in the White House, why would anyone be surprised if we have more America ablaze? 미국 동남부로는 허리케인 샌디까지 상륙할 예정이어서 미국은 코로나에 산불, 허리케인까지 최악의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